지금 몇 분이 가시는 거죠? 여기 사람들 가는 건데 왜 그걸 막는 거예요? 아니 청와대를 월담하려는 청와대를 월담한다 첩보가 의심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아, 제 의심이 돼요? 네, 여쭤보는 아, 그래요? 그럼 뭐 저 사장 올라가시면 네, 올라갈게요. 예, 네, 올라가시면 돼요. 야, 무슨 최순실한테 들었나? 그리고 72시간 전에 신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신고하셨나요? 신고 안 하셨죠? 불법 시위입니다. 그리고 5개 집회 및 신고에 관한 법에 대해서 48시간 전에 허가 급하게 안 하기 때문에 불법 시위고요. 사람 냅두면 그냥 조용히 내려간 사람들을 막으니까 이렇게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. 지나가는 시민들 이렇게 가는 거를 몇 번을 봤는데요. 맞은편에서 오고. 근데 항상 드는 고민은 이거지. 왜 저 사람들은 그냥 보내주면서 우리한테는 이러냐. 저희가 그래서 아, 여기서 우리가 구호를 외치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하는 자체가 아, 국민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도 못하게 하는 게 불법 아니에요. 불법은 아니에요. 아, 기본권 아니에요. 국민들이 저희가 법에 나오는 거예요. 우리가 집회할 생각도 없는데 선생님 생각이 없잖아요. 아, 걸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선생님은 걸어나가자고 하잖아요.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? 입장을 바꿔서 해보세요, 선생님. 그러니까 우리도 잠재적인 그런 도발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짓는 거잖아요. 규정을 짓는 게 아니에요. 아, 네. 뭐 저희가 지금 세 번째 왔는데 오늘은 3주 만에 거의 버스 한 대가 앞에서 병력이 배치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는 온 적은 없었는데 아무튼 올라가려고 하자마자 가로막으면서 월담 촛불을 들었다. 청와대 월담 촛불을 들었다. 아니 내가 뭔가 좀 이번에는 좀 준비를 했나 싶은데 올라가면서 이제 수방사 군인들이 따라붙어가지고 처음에는 여태까지 온 적이 없었는데 군인들이 아예 뭐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아예 처음에는 등산도 불법 집회라고 못하게 막았습니다. 어쨌든 저희는 뭐 그전에 해왔던 것처럼 등록해서 아, 등산하는 걸 왜 막냐 이렇게 또 싸우면서 또 올라가니까 또 올라오면서 뭐 사진 동영상 아예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러다가 우리가 여기 또 사진 찍을 장소가 표시돼 아니 사진 찍으면 안 되는 곳이 표시돼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위에는 찍을 때 찍고 하니까 또 그러면은 거기선 또 말이 바뀌고 다른 등산객이 또 찍으면 또 말이 바뀌고 하여튼 그런 좀 계속해서 저희를 좀 압박하고 이 뭐 등산이나 이런 데 못하게 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지난 두 번에 비해서는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. 매번 여기 삼청도길인데 그 저쪽 청운동 쪽으로 해서 성곽길을 넘어서 창의문으로 해서 북악산을 넘어서 이쪽 삼청도길로 내려오면은 이쪽이 이제 청와대 또 뭐 100m 지역이라고 해서 경찰들이 때로 몰려들어가지고 오늘도 또 막아서고 그러면서 이게 뭐 몸잡아하고 내려가는 게 이게 뭐 집회다, 불법 집회다 이러면서 다 떼고 내려가라 이러면서 원래는
아예 내려가지도 못하게 막았었거든요, 옛날에. 근데 이제는 다 뗄 때까지 안내를 못 내려가게 막고, 계속해서 국민들이 어쨌든 기본적인 이런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조차도 아예 그냥 차단하려는, 박근혜 이름만 들어가면 아예 모든 것들이 다 막히는, 지금이 진짜 뭐 복지국가 아닌가 싶습니다. 산을 타면서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다시 산타, 네, 우리는 산타, 이렇게 산을 한번 타면서 청와대 뒤에서 어쨌든 박근혜가 지금도 뻗어서 드라마를 쳐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, 저희가 토요일이라도 계속해서 즉각 퇴진을 외치려고 청와대를 포위하고 둘러싸면서 긴장을 만들고 있고, 저희는 어쨌든 탄핵돼서 이제 뭐 헌재로 넘어가긴 했지만 뭐 거기서 이제 뭐 이뤄지는 것들은 당연히 압박을 하는 동시에, 저는 계속적으로 이 즉각 퇴진 촛불과 이 행동으로 청와대를 압박하고, 저희는 국민의 이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국민적인 힘을 모아서, 네, 박근혜 끌어내리는 이런 것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아직 내일인데 오늘 촛불로 끌어내렸으면 좋겠습니다. 박근혜 퇴진!